안녕하세요. 부여의 우권로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단호박 오빠에서 왔는데요. 정말 그 단호박이 날씨가 됐네요. 그래서 꿀 단호박은 어떤 단호박인가? 꿀 단호박은 감 단호박, 고장하고 단호박 두 가지 있고요. 꿀 단호박은 친환경 단호박입니다. 버릇은 유박비료, 유기는 도시대 유박비료, 유기는 밤을 먹고 자는 그거를 먹고 하지 않고 한 방에 이제 간단하고 일단 그 단호박은 맛이 좋습니다. 둘째는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. 세 번째는 이게 공중 재배를 했는데요. 호박들이 무거워서 이게 주렁주렁 트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 거의 수확 시기를 남긴. 이렇게 단호박을 그 햇빛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이파리는 위에 있고 단호박은 밑에 있고 이 공간을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이 줬습니다. 자, 여기는 그 단호박인데요. 조금 일종은 좀 작네요. 따시가 됐네 이제. 단호박이 따시가 됐습니다. 와, 이것은 두 사이 중에 두 개 나왔어요. 단호박이 저 밑에 너무 컸는데 여기는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작년까지만 해도 바닥에다 깔고 농사했는데. 이렇게 해보니 참 좋네요. 이게 차후 셔제만 뽑으면 되는 거라 정말 맛있는 꿀 단호박. 거기다 건강도 좋아요. 또 한 가지 뭐가 줄까요? 예뻐요. 이렇게 하늘에 매달려 있어서 예뻐요. 야. 여기는 그 한방에 해주셨더니요. 오, 단호박이 꼭 수박 같아요, 수박. 올해 저도 맛이 궁금합니다. 한방에 이제 만져갖고, 네. 한방에 이제 중에는 백도홍, 계피, 당귀, 감초, 그렇더라고요. 밤 여행지더라고요. 은행 여행지더라고요. 와. 호박들이 주렁주렁. 와, 색깔도 이쁘고요. 색깔 다 이뻐요. 와, 이름 좋고.